그 요즘 어떤 줄임말이 유행인지 알려주시겠어요? 분조카 이런 거. 네? 분조카. 분조카요? 안녕하세요. 대한 외계인 파비앙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고 비싼 집이 있는 롯데타워가 보이는 석촌 호수에 와 있습니다. 오늘 과연 어떤 대한민국인을 만나 문해력 대결할지 기대가 됩니다. 난리법석 그만하고 바로 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 아, 분위기 좋아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 얼마 안 됐어요. 3개월 이하. 안녕하세요. 혹시 잠깐 인터뷰해도 될까요? 네. 어? 진짜요? 만난 지 얼마 되는지 과연 맞춰줬을지. 네. 아! 두 달. 두 달? 네. 저희 7년. 7년! 짧게 소개 혹시 가능할까요? 간호사 하고 있고. 저도 간호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두 분 다 간호사시군요. 네. 그 문해력 관련해서 인터뷰를 하려고 문해력. 하는데 그러면 두 분이 이제 7년 사귀었는데 문자 주고받을 때 맞춤법이라든지 뭐 이런 거 신경 많이 쓰는 편인가요? 전혀 안 써요. 그냥 오타 나는 대로. 그럼 만약에 남자친구가 갑자기 되돼 구별 안 되고 그건 좀 신경이 많이 쓸 것 같긴 한데 근데 저도 확실하게는 잘 모르니까 저는 그런 거보다 하고 넘어가는 편이라서. 저도 근데 뭐 일하는 것도 아닌데 굳이 약간 이럴 것 같은데. 그러면 불편한 질문 하나 해드릴게요. 네. 여자친구의 문해력 능력치. 아. 중. 중? 그러면 반대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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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서로 중. 중. 그냥 그렇다면 저희가 짧은 퀴즈가 있는데 네네. 먼저 종이 하나 뽑으셔가지고 퀴즈를 풀면 돼요. 허연 옷 입었으니까. 허연 고리로. 다음 단어의 뜻을 설명하고 적절한 문장을 만드십시오. 사후 약 방문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일단 글자가 많아요. 그쵸? 네.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죽고 나서 약속을 찾아간다는 의미 로 알고 있는데 소일거에 한 칸 고치기랑 비슷한 의미야. 막 이거를 네. 일상생활에서 막 얘기하는데 아 그거 완전 사후 약방문이네요. 이러지는 않으니까. 문장 한번 만들어 보실 수 있을까요? 사업이 망했는데 새 사무실을 구한다는 것은 사후 약방문이다. 애매한데 일단 뜻은 맞췄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통과로 하겠습니다. 여자친구분 한번 뽑아주시겠습니까? 자, 병원 휴진인데 8월 24일부터 4일간 휴진합니다. 4일간 휴진이니까 4, 5, 6, 7. 28일부터 진료가 가능. 큰일 났습니다. 아픈 사람이 27일 올 것 같은데. 땡! 어렵네요. 네, 어렵죠. 근데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진료 일시를 명시하는 게 더 확실한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까 한. 병원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날짜를 27일부터 와라! 그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들으셨죠? 저희가 오늘은 문해력 관련해서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해력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줄임말 이런 거 좀 심각한 것 같아요. 혹시 자주 쓰시는 편이에요? 저희 자주 쓰죠. 그 요즘 어떤 줄임말이 유행인지 알려주시겠어요? 분조카 이런 거. 네? 분조카. 분조카요? 분위기 좋은 카페요. 덥네요 갑자기. 아, 분위기 좋은 카페. 저희가 퀴즈를 내보려고 하는데 종이 이렇게 중에 하나 고르시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십시오. 자, 문장에 알맞은 단어를 넣으십시오. 이따가랑 이따가 두 표현이 있는데 밖이 더우니까 카페 조금 더 이따가,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이따가. 혹시 이따가랑 이따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건 좀 약간 머무르는 맞아요. 느낌이고 이거는 나중 나중에. 느낌. 맞습니다. 네. 혹시 헷갈린 적 있어요? 이따가랑 이따가? 이따 뭐 할래? 할 때 좀 헷갈리는 느낌? 자, 두 번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고르시고 똥 모든 개가 껴 모든 게 나무난다. 겨가 무슨 뜻일까요? 뭐 알아? 모르겠어요. 본 적 없어요? 아, 본 적 있는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뜻이 똥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똥이나 겨나 비슷한 거 어차피 나무라는 거. 오물? 오물? 그런 계열일 것 같아. 아니 겨가 좋은 건가? 아니 근데 똥 묻은 게 겨 묻은 게 나무라는 거니까 안 좋은 거지 않을까요? 똥 묻은 게가 나무라 이유가 없는데 왜? 돌아와서? 실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왔습니다. 간단히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20대 회사원입니다. 저는 오늘 졸업한 최기선이라고. 와! 오늘 졸업 파티 분위기인가요? 네, 네. 아,
저희가 짧은 퀴즈를 있는데 그 먼저 1단계는 그 네 글자 여섯 말하기 준비되셨나요? 아, 예. 네. 자, 우유? 빛깔. 장유? 유서. 진태? 양란. 우왕? 우왕장. 오, 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오, 2단계로 넘어가시면 되는데 1단계 조금 더 이제 어려워요. 자, 문장에 알맞은 단어를 넣으십시오. 붙이다가 그리고 붙이다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붙이다일 것 같아요? 이거일 것 같아요. 편지를 붙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잊지 않고 봉투에 우표를 붙이다. 정답입니다. 혹시 헷갈리는 단어나 뭐 표현 같은 거 있을까요? 저 최근에 네. 맞춤법 찾아봤던 게 네. 안 돼랑 안 돼 붙여 쓰고 안 쓰고 차이가 좀 헷갈려가지고 아~ 잘 모를 때 검색하는 편이신가 봐요. 네, 무조건이에요. 커피 시원하게 드시고 늙은 데이트 하시고 졸업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문해력 관련해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네. 그 나의 문해력 능력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상! 중하! 중상은 되지 않을까? 평소에 책 뭐 즐겨 읽나요? 네. 어떤 책 좋아하세요? 감성적인 사람이라서 에세이, 뭐 자기계발서 이런 거. 최근에 혹시 읽은 책이? 최근에 좀 슬프게 본 책이 있었는데 천개의 공감이라고 상담사가 테라피 이야기들 적어놓은 건데 그거 뭐 많이 울었던 기억이. 확실히 감성적이긴 하네요. 혹시 두 분 다 줄임말 같은 거 자주 쓰시는 편인지? 좀 써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 자주 쓰시나요? 공능제? 공능제? 네. 너 공능제야? 이런 거. 공부를 능하는 공감 능력 제로야? 공감할 줄 몰라? 약간 이런 거. 아, 제 어이구나. 네. 와, 저희가 방금 하나 배웠는데 문초카. 분위기 아, 네. 좋은 카페. 와, 바로 맞추시네. 역시 MZ 세대는 달라. 아. 저희가 짧은 퀴즈를 하려고 하는데 네. 1단계는 네 글자 이어 말하기. 구사. 일생. 역지. 사지. 막상. 막하. 적반 화장 재활 꼭 사자성 아니어도 돼요. 재활 치료 다다 익선. 1단계는 통화. 잘하셨어요. 자, 2단계는 조금 더 어려운데 종이 중에 하나 뽑으셔가지고 문제를 읽으시면 됩니다. 이거 알겠습니다. 이게 다음 단어를 활용해서 적절한 문장을 만드십시오. 혹시 이 단어를 보신 적 있어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 너무 멍청하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이런 저런 일 다 잘되라는 뜻 아니에요? 조금 달라요. 공적인 일이랑 그리고 사적인 일 있잖아요. 그런 일로 이제 아주 매우 이런 상태예요. 다 안 좋은 상태? 아닙니다. 네.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로 매우 바빠진 상태. 예를 들어서 날씨가 덥고 공사다망하신 중에 많이 오늘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편집 좀. 네, 반갑습니다. 두 분 데이트하고 있었던 네, 거네요. 네, 맞아요. 저희 카페에서 버터바 먹고서 롯데타워 가서 구경하려고. 롯데타워 좋습니다. 퀴즈를 짧게 내려고 하는데 네. 1단계는 네 글자 이어 말하기인데 두 분이니까 먼저 여자친구분 그다음에 남자친구분으로 네, 갈게요. 자, 동물? 백과? 네? 동물 백과. 동문? 서답. 이열? 치열. 왈가? 왈부. 시시? 비비. 오. 싱숭? 생숭. 일단 1단계는 통화하셨습니다. 네. 2단계는 이제 종이 하나 뽑으시면 되는데 이거 다음 단어를 활용해서 적절한 문장을 만드십시오. 할 일 없이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할 일 없이. 할 일 없이? 약간 하염없이 같은 거. 모르겠어. 처음 들어보셨어요? 정상 아닌데. 제가 예문 하나 해드리면 예매한 기차가 지연돼서 할 일 없이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할 수 없이. 할 수 없이. 통화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 석촌 호수 송리단길에 나와서 다양한 MZ세대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아주 좋은 신조 많이 배웠습니다. 문조카, 분위기 좋은 카페. 공능제, 공력 능감 제로 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다음에 어디 나타날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이바이.